일본의 코딱지만한 가전 업체인데 발뮤다라고 있어요. 이 발뮤다에서 그 식빵 토스터기를 명품 가전인 척 유럽 브랜드인 척 하면서 비싸게 팔고 있죠. 별것도 아닌 기술력 가지고 유럽 갬성 따라 해가지고 비싸게 받아 처먹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스마트폰을 새로 내놨대요. 원래 요 토스터 만든 회사죠. 일본의 디자인 역량을 집대성한 거라고 그러는데 별거 없어요. 제가 실제 쓰는 사람 거 한번 보니까 갬성은 있더라고요. 스피커에서 울리는 소리도 상당히 청명하게 들리고 갬성을 많이 따졌는데 기술력이 안 되니까 얘들이 유럽제 명품 가전 따라해서 이렇게 갬성으로 도전하려고 그러는데 한계가 있어요. 얘들은 뿌리가 없어요. 근본이 없는 애들이라서 명품 가전으로 전환하는데 굉장히 서투를 겁니다. 이 회사에서 스마트폰을 11월 16일 날 데뷔한다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광고를 해놨었는데 안 하자라고. 아우 폰트 봐요. 아우 폰트도 정말 쿨이다. 얘들 폰트에 대한 미적 감각 굉장히 떨어져요. 일본 일반 이 홈페이지들 가보면 그냥 지저분한 글씨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정말 시인성, 가독성 너무 떨어지는 거지 같은 글자를 쓰는 게 일본 애들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애플 또 갬성 따라해가지고 안 하자 이렇게 써놓고 예, 데뷔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이고 되겠습니까? 갬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성능이 갖춰져야 됩니다. 성능과 신뢰성, 품질, 디자인은 뭐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귀여운 디자인이에요. 뭐 인정을 하는데 이 베젤이라 그러죠. 이게 전 세계 스마트폰 업체들의 화두예요. 베젤 줄이기 테두리죠.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넓으면 이 렌즈를 이 베젤에다가 장착을 해서 화면을 깨끗하게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베젤은 넓게 놔두면서 펀치홀을 여기다 뚫어서 화면을 막고 있고 아우 정말 쿨이다. 기술력도 안 되니 뭐 디자인 갬성으로 또 승부하려고 하는 건데 2021년에 이 치열한 스마트폰 대전이 펼쳐지고 있는 이 격전지에 10년 전급 디자인으로 승부를 하겠다고 나온 걸 보니 아 한심하다. 근데 이게 디자인이 뒷면이 라운드를 처리를 해놨어요. 이게 손에 잡긴 좋겠죠. 요거를 곡선 처리하면 손 잡는 건 좋고 뭔가 귀여워 보이죠. 그걸 모르겠어요. 삼성이나 화웨이나 샤오미나 오포나 비보나 애플이나 요거를 나름 디자인 독창성 있게 한다고 동그랗게 했는데 요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배터리 용량이 2500mAh밖에 안 돼요. 아이고 그거 어디다 써. 2500mAh면 몇 시간 쓰다 끝나겠네. 반나절 쓰다 끝나겠어요. 이 삼성 갤럭시는 4000mAh 넘는데 그것도 요즘에 영상이나 게임 많이 하니까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2500mAh 그렇게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요즘에 무선 충전이 대세죠. 무선 충전을 하기 위해서 최신 스마트폰 업체들은 다 평평하게 뒷면을 처리합니다. 무선 충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고. 요거 무선 충전하려고 올려놓으면 될까 안 될까 몰라요. 흔들흔들거리고. 아유 그리고 자동차의 거치대에 꼽을 때도 요게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해가지고 안 맞는 거치대도 많이 있을 거라고요. 너무 많이 부족한 거죠. 얘네들 생각하는 수준이. 디자인 갬성 따지다가 무선 충전도 잘 안 되고 뭔가 불안한 디자인입니다. 이게 스펙도 안 좋은데. 요런 게 얘네들 수준인데 이렇게 휘어놓는 거는 우리나라가 거의 10년 전쯤에 이미 다 했었던 거예요. 삼성에서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휘는 커브드 폰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LG에서도 이미 이런 거는 내놨었죠. LG의 G 플렉스라고 이 발뮤다 폰은 상대도 안 되는 기술력으로 이렇게 휘어버리는 폰을 만들었지만 아 별로 안 팔린다 휘어봤자 좋은 거 없다 해서 이미 그만둔 분야입니다. 핸드폰 자체를 휘어지게 만드는 게 구형 기술 가지고 또 대단한 디자인 갬성이라고 자랑하는 거죠. LG의 G 플렉스가 2013년 모델이에요. 8년 전 모델과 경쟁하는 건데 그것보다도 못하고 구린 거예요. 이때는 무선 충전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휘는 게 가능했었지만 지금은 의미가 없이 그냥 둥그렇게 처리를 한 거죠. 이런 기술력이 일본이다. 그리고 요 발뮤다에서 스마트폰을 자체적으로 만들 만한 기술력이 없는 회사예요. 디자인 갬성만 하고 엔지니어링이나 IT 기술력에서는 전혀 기술력이 없는 회사라서 일본의 교세라라고 있잖아요. 교세라한테 맡긴 겁니다. 근데 교세라도 미국에서 버라이즌이라는 통신사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폰인데 요게 충격 완화한다고 이렇게 튼튼하게 만든 거예요. 먼지랑 진동, 충격이 강한 현장에서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략을 한 겁니다. 워낙 삼성이나 아이폰, 중국폰한테 경쟁이 안 되니까 요런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게 일본이죠. 요런 거 만들고 있는 회사한테 부탁을 했으니 저질 스펙의 폰이 나오는 거죠. 범퍼 케이스 튼튼한 거 그냥 사서 끼면 되는 거죠. 아니, 구질구질한 겁니다. 얘들은 명품을 못 만들어요. 이게 명품은 아니죠. 여기까지 게 중국의 B급 업체들도 이 정도 다 만들어요. 화웨이나 샤오미의 고급 기종들은 상대도 안 됩니다. 일본 스마트폰은 중국 B급한테도 안 돼요. 철학이 없으니까. 일본 애들이 철학이 없어서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것도 굉장히 서투르고 명품 흉내는 내지만 유럽의 명품은 또 못 따라가는 거예요. 얘네들의 한계죠. 스스로 문명을 창조해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뻘짓들을 하는 겁니다. 교세라라고 하는 저물어가는 회사한테 스마트폰을 맡겨서 만든 게 이 발뮤다의 스마트폰이다. 요 가격이 한 110만 원 정도 됩니다. 110만 원 정도 주고 요걸 살까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아 귀엽다 이러면서 그래도 자기 나라 거 써주려는 메이드 인 재팬의 자부심이 강한 애들이기 때문에 처음엔 좀 팔리겠죠. 근데 써보면은 일본 거의 대부분이 아이폰 쓰는 나라인데 아이폰 쓰던 애들이 이거 써보니까 아무리 애국심이고 국뽕이지만 이건 아니라고 봐 이러겠죠. 일본 애들도 배터리도 2500mAh 시간도 얼마 못 써. 뒤는 둥글둥글해서 무선 충전할 때 굉장히
굉장히 불안정한 형태고 베젤도 줄이지 못하고 베젤을 못 줄였으면 렌즈를 베젤 쪽으로 옮기든가 했어야지. 하나 진짜 그냥 어처구없는 상품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 좀 팔리다가 귀엽다고 하우 아이폰만 쓰던 일본 애들이 와 국산 쓰다 이제 쓸만한 게 나타났다 이러겠지만 써보면 아유 절레절레 다들 할 거예요. 저도 일본에서 잠시나마 일본 소니 에릭슨 엑스페리아를 잠시 써본 적이 있는데 정말 최적화가 안 돼 있어요. 하드웨어 자체도 구리고 이 소재 자체가 싸구려 탱이 플라스틱 소재에다가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못 시켜요. 얘들 IT 소프트웨어에는 또 먹통이다 얘들. 전문가들이 수가 적어요. 이거 자꾸 막 먹통되고 이럴 거예요. 게임 같은 거 조금 무게감 나가는 거 쓰면은 뭐 재미삼아 서브폰으로 써보고 싶은 사람은 또 사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계속 명품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쉐프 컬렉션이라고 하는 삼성의 초명품 냉장고인데 이게 1,000만 원대인가 그럴 겁니다. 이탈리아의 명품 보석 가공 브랜드하고 협업을 해서 전 세계 미슐랭 가이드 별 두세 개 받은 최고의 셰프들한테 또 조언을 들어서 만들어낸 최고 명품이죠. 이런 명품을 삼성 LG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내놓고 있어요. 일본은 명품 가전이란 게 없었습니다. 그런 개념도 약하고 LG 거는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중견기업 정도 되는 아이리버의 아텔 앤 컨이라고 있어요.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음향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름이 아스텔 앤 컨이니까 너무 멋있다. 어디 뭐 북유럽 건가? 근데 이게 한국 겁니다. 아이리버에서 만든 거예요. MP3 시장이 줄어들고 이러니까 완전 초고가 명품 전략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해외에서 꽤 잘 팔립니다. 이게 일본에서도 아마존에서 하이파이 비싼 MP3 플레이어 중에서 1위를 했었고 일본의 음향 잡지에서도 극찬을 했었고요. 워크맨을 만들었던 그렇게 수십 년 떼돈을 벌었던 소니도 요 정도까지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명품을 만들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모든 문명을 스스로 만들어왔거든요. 한자도 한민족이 만들었다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본은 소니도 하이레조라 그러는데 하이레졸루션 초고음질 MP3 플레이어를 내놨긴 하지만 이 정도 가격도 못 받고 디자인도 별로예요. 구려요. 우리나라 아이리버한테도 안됩니다. 천하의 소니도 그 수준이에요. 일본 상품 개발 능력이라는 게 한글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죠. 전세계 언어학자들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게 한글입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글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천재가 만든 거죠. 근데 일본은 글자조차 다 중국에서 넘어와 신라 이두 문자라든지 이런 거로 히라가나 가타카나 만든 거고 아무것도 스스로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다 한반도 형님들이 전수해 준 거 가지고 연명하고 사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이 도자기도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도자기를 만들던 나라가 3개밖에 없어요. 중국, 한국, 베트남. 도자기 만드는 수준 같은 걸 보면 베트남보다 문명 수준이 낮은 나라예요. 일본이 원래 잠재 능력이란 게 베트남한테 한 20년 안에 또 역전 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는 아스텔랭컨 같은 명품 멋있지 않습니까? 혁신적이다. 정말 세련됐다.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요 비싼 모델의 경우에 400만 원이 넘어요. 428만 원입니다. 스마트폰 4대 가격이죠. 최신 스마트폰 4대 가격. 소니는 몇십만 원 정도 수준밖에 못 만들어요. 그런 명품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안 되고 만들어내도 가격대를 받을 만한 그런 전략도 못하고 기술력도 안 되고 일본의 제 장인어른이 클래식 작곡가인데 클래식 공연 기획하고 연출하고 관리하는 기업체를 수십 년째 경영하고 있는데 제가 음향 관련 전문가들하고 많이 얘기도 해보고 이랬어요. 근데 일본의 음향 콘서트라든지 이쪽에 전문가들도 한국의 음향이 최고래요. 한국의 음향 전문가들 기술력이 되게 최고다. 같은 기계 장비를 써도 최적화하는 기술력이란 게 일본이 그렇게 오랫동안 음향이든 뭐든 서구 산업을 한국보다 100년 넘게 빨리 받아들여서 발전해 왔지만 한국한테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음향도 우리가 섬세하고 미적 감각이 있는 거죠. 일본의 음향 전문가들도 이 아스텔앤컨이 세계 최고라고 극찬을 했고 실제 필드에서 활동하시는 일본의 음향 장인이라는 사람들도 음향은 이제 한국이 일본 넘어섰대요. 상대가 안 된대요. 장비 활용 능력이든 노하우에서든 일본은 노하우가 진화하지 않아요. 참 희한한 애들이에요. Nope. 또 우리나라의 실력이 폴더블폰이라고 있죠. 이 폴더블폰을 삼성에서 최초로 대량 생산해서 판매를 시작한 건데 뭐 중국에서 허접하게 먼저 내놓긴 했습니다만 상품화 될 만한 수준도 안 됐고 거의 이 폴더블폰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게 한국 삼성인데 이게 멋있고 대단해 보여서 천하의 구글도 시장에 참전을 하려고 폴더블폰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몇 년 전부터 했었어요. 픽셀 폴드라고 하는 폴더블폰을 만들어서 삼성을 타도하겠다고 했었는데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화면이 안쪽으로 접힌다는 거는 따라하지 못해요. 바깥쪽 쪽으로 넓게 곡률이 더 크게 접는 거는 저급 기술이고 안쪽으로 접는 거는 소재 공학 기술 또 경첩의 정교한 설계 금속 공학 재료 공학 모든 전자 산업의 기술력이 총 집대성된 게 이 폴더폰인데 이게 구글도 쉽게 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직접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 중국한테 맡겨서 OEM으로 파는 건데 애플 아이폰도 다 중국 생산이죠.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세계 1위예요. 그 다음이 IT 쪽에서는 중국 대만 정도 되는 건데 미국도 못 따라해요. 이런 게 진짜 선진국의 본연의 모습이죠. 갤럭시 폴드 앞에서는 오징어?
구글 차세대 폴더블 폰 출시 포기, 구글 픽셀 예상 이미지입니다. 포기했대요. 삼성의 갤럭시 Z 시리즈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으로 만들긴 만들어도 품질이라든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올해는 물론 내년 상반기에도 출시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이 패스폴트라고 하는 코드명으로 2년 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2년 동안 이걸 만들고 연구를 해온 건데 안 되는 거죠. IT 쪽 기술력은 우리가 최고다. 세계에서 잘 팔린다고 하는 아이폰 시리즈들도 한국 기업체들이 부품 납품을 안 해주면은 아예 완성조차 못해요. 이미지 센서, OLED 디스플레이, 배터리, DRAM 여러가지 반도체들, 우리의 힘이 없으면 못 만드는 겁니다. 천하의 애플 아이폰도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자부심이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일제가 심어놓은 엽전의식이죠. 이 조선인들은 뭘 해도 안돼 이런걸 심어놓은 거죠. 갤럭시 Z 폴드 2 이걸 실물을 보니까 경첩의 견고함과 정밀성, 그냥 기분 좋게 아주 좋게 열립니다. 아,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구나, 이 경첩 안에. 이게 느껴져요. 이런 것도 몇 년 전에 만들었고, 요즘에 새로 나온 갤럭시 Z 폴드 3. 이것도 참 사고 싶은데, 제가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써가지고 배터리 용량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큰 스마트폰을 써야 돼서 못 샀는데 정말 탐나더라고요. 아우, 간지나. 이런 기술을 한국만 만들 수 있다고 자부심 가지셨으면 좋겠어요.